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탐험의 번외편, 오늘은 뉴욕시입니다. 어제는 뉴욕주를 했고요. 스테이트 오브 뉴욕을 했고 오늘은 뉴욕시입니다. 미국의 정신 하면 또 미국의 정신문화를 선도하는 도시 하면 뉴욕 아니겠습니까? I love 뉴욕. 뉴욕입니다. 뉴욕. 그래서 오늘은 뉴욕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심층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저는 여러분 같은 구독자를 모시고 싶기 때문에 꼭 좋아요, 구독을 부탁드리고요. 이미 구독하신 분들은 대환영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죠. 뉴욕은 미국 북동부, 뉴욕주의 남쪽 끝에 있는 도시다. 여러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가 보면 뉴욕에, 뉴욕주예요 여기가. 뉴욕주의 남동쪽에 보면 여기가 롱아일랜드가 있고 그 옆에 아래 이렇게 여기 뉴욕시가 있습니다. 되게 그렇게 뭐라고 할까요? 여기 뭐 뉴저지랑 뭐 이런 데 사이에 있어요. 이렇게 해서 참. 그렇게 돼 있고요, 여러분. 최대 도시고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고 또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도시 중 하나고 또 미국의 최대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을 대표하는 도시라고 할 수 있죠. 세계적인 대도시인 뉴욕은 상업, 금융, 저 월스트리트 있죠, 그렇죠? 그다음에 미디어, 예술, 브로드웨이 있고, 그죠? 뭐 카네기홀 이런 거 있고, 그죠? 패션, 뭐 연구, 무슨 대학교, 뭐 뉴욕대 뭐 이런 거 있나요? 기술, 교육, 엔터테인먼트 등 그저 많은 분야에 걸쳐서 큰 영향을 끼친다. 도쿄, 런던과 함께 세계 3대 도시이자 세계의 문화 수도이다. 또 UN 본부가 있죠. 그다음에 뉴욕항은 세계에서 가장 큰 자연 항구 가운데 하나 있고요. 또 뉴욕은 맨해튼, 브루클린, 퀸스, 브롱크스, 스태튼아일랜드 다 유명하죠. 다섯 개의 자치구로 나뉘어 있다. 이 자치구들은 독립되어 있다가 1898년에 뉴욕이 합병되었고요. 뉴욕의 인구는 1시, 100, 1000만, 10만, 100만, 824만 명, 305제곱마일에 걸쳐서 분산되어 있다. 우리나라가 더 인구 밀도가 높겠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한 뉴욕은 미국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도시 중 하나이다. 800개가 넘는 언어가 사용된대요. 여러분, 인종 전시장, 그리고 언어 전시장이네요. 세계에서 가장 다양한 언어가 공존하는 도시이다. 야, 완전히 진짜. 저도 여기 가본 적이 있는데, 뉴욕에. 예. 별의별 나라 말이 다 들리더라고요. 예, 진짜. 뉴욕 대도시권에는, 뉴욕이 그 대도시권으로 이렇게 확장시켜 보면, 1890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대요. 예. 야, 그러니까, 대단합니다. 이 지역은 1624년 네덜란드 공화국의 이주민들이 무역항으로 설립했다. 역시 네덜란드 사람들은 옛날부터 이 당시에 이제 무역, 동인도 회사 같은 거죠. 그래서 네덜란드인들은 뉴 암스테르담이라는 지명을 붙였는데, 그쵸? 네, 1664년에는 영국인들이 강제 점령해서 도시와 그 주변 지역을 통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찰스 2세가 동생 요크공에게 땅을 주면서 뉴욕이라고 불리기 시작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네덜란드 사람들이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영국 사람들이 이걸 점령을 했다 이런 거죠. 뉴욕은 1789년부터 1791년까지 2년 동안 미국의 공식적인 수도였다고 하네요. 아, 이것도 재밌는 소식 몰랐네요. 이런 거. 1789년이면 그거 아닙니까? 프랑스에서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난 해네요. 그렇죠? 그리고 1790년부터는 미국에서 가장 큰 도시로 성장했다. 그리고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수백만의 이민자들이 배를 타고 뉴욕으로 이주해왔다. 여러분 대부 아시죠? 대부. 영화 보면 그쵸? 그 코를레오네라고 그 시칠리아에서 그죠? 자기 가족이 다 죽임을 당하고 몰래 밀항하는데 그 장면이 나오죠. 뉴욕 여기 그 자유의 여신상을 탁 보죠. 그죠? 그 입국하면서 그렇죠? 뉴욕에는 5번로를 포함한 거리, 그다음에 자유의 여신상을 포함한 랜드마크가 많이 있죠. 여러분 랜드마크는 뭐 엄청 많죠. 무슨 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도 있지, 뭐 타임스퀘어 있지, 뭐 있지 뭐 이렇게 해서죠. 그래서 연간 5천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렇고 타임스퀘어는 세계의 교차로라고 불리고 있고요. 또 브로드웨이 연극, 브로드웨이 그 거리가 있죠. 그다음에 뉴욕 각 극장이 많죠.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도 있고 록펠러 센터, 크라이슬러 빌딩. 그러니까 여러분 뉴욕이 이런 상징성을 가지고 있어서 9.11 테러 때 그 뉴욕을 공격했을 때 진짜 미국의 심장부를 노렸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그런 거죠. 예. 그다음에 이 맨해튼의 부동산은 세계에서 가장 비싸다. 그렇겠죠, 여러분. 여기는 진짜 금사라기 땅인데. 예. 뉴욕 지하철은 세계 최대의 지하철망 중 하나이고요. 컬럼비아 대학교, 그 유명한 뉴욕 대학교를 포함한 수많은 대학교가 있다. 뭐 제가 알고 있기는 줄리어드 음대 같은 것도 뉴욕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 모르겠네. 잘 모르겠네요. 예, 좀 이따 나오겠죠 뭐 그런 거. 예. 그래서 어쨌든 그렇고 역사, 뉴욕의 역사가 중요하죠.
야, 재밌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면 지금 사진 보니까 1660년 다시 로어 맨해튼의 모습이래요. 당시 뉴 암스테르담의 일부였다. 야, 여러분, 근데 이 역사 하니까 또그 갱스 오브 뉴욕이라고 하는 그 영화가 또 생각나네요. 그렇죠? 그때는 남북전쟁 당시에 그 뉴욕을 배경으로 한 이민자들의 피비린내는 나는 그런 피의 갈등의 역사를 그린 그런 영화인데, 그거 보면은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랑 또 누구죠? 카메론 디아스였나요? 나오는데 되게 재밌습니다. 그때 거기에 그 악당 역할을 맡은 그 사람 연기 진짜 기가 막히죠. 아주 신들린 연기죠. 1524년 프랑스 국왕의 명령을 받은 이탈리아의 탐험가 조반니 다 베라치아노가 라도피네 호를 타고 어퍼 뉴욕만을 발견했다. 그러니까 처음 발견된 것은 프랑스의 명령을 받은 이탈리아 탐험가. 1524년이면 언제입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500년 전 정도 전이었네요. 야, 그러면 이제 2024년에는 뉴욕 발견 뭐 이런 거뭐 500주야 뭐 이런 거 하겠네. 조반니는 배에서 하룻밤을 지낸 다음 프랑스로 돌아와서 어퍼 뉴욕만을 프랑스의 영향임을 주장하면서 이 지역을 앙굴렘이라는 건 이라고 명명했다. 그 당시 이 지역에는 약 5,000명의 인디언이 살고 있었대요. 레르나페족 인디언. 그해 1월 이후 포르투갈인 에스테반 고메스가 스페인 국왕 카를 5세의 명령을 받아서 뉴욕 항만에 도착해서 허드슨강 입구를 발견하고 히우 데산 안토니우라는 이름을 붙였다. 여러 나라 사람들이 와서 자기 멋대로 명명하고 막 자기 땅을 주장하고 막 이런 때였나 봐요. 야, 이 자식들 진짜. 하여튼 욕심이 하여튼 유럽인들 그 당시에 그죠? 1609년 영국의 탐험가 헨리 허드슨은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의 선박 할베마인을 타고 동북항로 개척을 계획해서 뉴욕 항구에 도착했고 오늘날의 허드슨 강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허드슨 강 유명하죠, 여러분. 그렇죠? 네덜란드가 1614년 맨해튼 남단에 모피 무역을 위해서 식민지를 세운 이후 본격적인 유럽인의 정착이 시작되었다. 와, 맨해튼 섬 남쪽에 모피 무역을 위해서, 와, 모피.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거겠죠? 그 동북부 지역 숲이 울창하니까 그런 데서 짐승들 잡아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막 모피 만들어가지고. 이 식민지는 나중에 뉴 암스테르담이라고 불리게 된다. 그러니까 처음 뉴욕의 첫 이름은 뉴 암스테르담이었다는 거죠. 네덜란드 식민지 총재 페터 미노이트가 1626년 거기 살던 원주민이죠. 레나페족으로부터 맨해튼 섬을 현재로는 약 1000달러 정도인 60필던만큼의 물품과 교환했다. 인디언들은, 아니, 이런 땅을 도대체, 쟤네들 왜 살려고 그러지? 이러겠죠? 얘네들은 왜냐면, 인디언들은 무역을 하는 그런 게 아니니까.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거, 입지 보세요, 여러분이. 네덜란드 놈들은 그 무역을 많이 하니까, 여러분, 여기 바다가 있고, 여기 섬이 있고, 이쪽에 많이 있어서 이렇게 들어와서 배 대고, 대기 얼마나 좋습니까? 자연 방파제 아닙니까, 여기가. 안 그래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이만큼의 어떤 해군 기지가 같은 땅이 이만큼 있는 거 아닙니까? 롱아일랜드에 진짜. 여러분 최고의 입지죠. 항만으로 하기. 그죠? 그래서 1624년 9월 8일 영국 함대가 뉴 암스테르담을 강제 점령했고 영국도 탐을 내는 거죠. 영국왕 제임스 2세의 이름을 따서 뉴욕으로 개칭했다. 2차 영국 네덜란드 전쟁 후 네덜란드는 북아메리카에서 영국의 뉴 암스테르담의 지배를 인정한 대신에, 그러니까, 아, 그래, 너희들 가져, 뉴 암스테르담. 그런데 반다 제도의 런섬을 대신 다른 데 가져갔다고 하는 건데요. 가져갔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뉴욕을 양보하고 자기는 반다 제도의 런섬을 가져갔다는 얘기고요. 1700년까지 레나페족의 인구는 200명까지 감소했다. 침략해가지고 또 많이 또 사람들 죽이고 그랬겠죠. 뉴욕은 대영 제국의 지배하에서 무역항으로서의 중요성이 높아져 왔다. 1700년에는 뉴욕에 시청이 생기면서 본격적인 발전을 하기 시작했다. 여기 영국의 식민지 당시죠. 영국령인 거죠, 그죠? 1702년에는 황열병으로 인해서 도시 인구 10%가 감소했으며,
1702년부터 1800년까지 황열병이 유행했다. 여러분, 황열병 모기가 옮기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모기에서 발행한 건데, 여러분 보시면 황열병은요, 왜 창궐할 수밖에 없냐. 여러분, 여기 해안 지방이잖아요. 물가니까. 모기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1735년에는 존 피터 쟁어 사건이 무죄 판결을 받았으며, 이 재판을 시작으로 북아메리카에 언론 자유가 확립되어 갔다. 이거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죠. 그 뭐죠? 영국의 총독이 재판에 개입하고 막 그런 사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뭐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1754년 조지 2세의 치커장으로 로우 맨하튼의 왕립대학인 콜롬비아 대학교가 설립되었다. 이거 굉장히 진짜 최고의 대학교 중에 하나인 콜롬비아 대학교. 오바마가 여기 나온 걸로 알고 있죠. 알고 있습니다. 예. 1765년 10월에는 인지법 의회가 뉴욕에서 열렸다. 그다음에 미국 독립전쟁 동안에 진짜 크고 작은 전투가 반복되었다. 이거 북부죠. 북부령. 그죠? 1776년에 어퍼 맨해튼에서 일어난 워싱턴 요새 전투에서 미군이 대패하고, 독립전쟁, 남북전쟁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독립전쟁이에요. 예. 미군이 대패한 뒤, 뉴욕은 영국군의 북아메리카의 군사적 정치적 거점이 되었다. 전쟁이 끝날 1783년까지 영국군의 점령은 계속되었다. 종전한 다음에 연합회의가 뉴욕에 열렸고, 뉴욕은 미국의 수도가 되었다. 야, 독립하고 나서 바로 그냥 수도가 딱 됐다. 그런 거죠. 예. 그래서 그런가 보고, 1790년 조지 워싱턴이 초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미국의 수도로서의 지위는 상실하였지만, 예. 그 다음에 뉴욕에서 제1회 연방의회가 열렸으며 권리장전이 제정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역사적으로도 수도 못지않을 만큼 중요한 도시라는 거알수 있죠? 예. 이 모든 것이 월가의 페더럴호에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예. 1790년에 뉴욕은 필라델피아를 제치고 미국 최대의 도시가 됐고요. 그다음에 근현대 역사. 19세기 뉴욕은 이민자 유입 및 도시 개발에 의해서 크게 바뀌었다. 그렇죠? 엄청난 이민자들이 오는 거죠. 1811년 위원회 계획에 의해서 맨해튼은 전역은 격적으로 바뀌었다. 여러분, 이게 그거네요. 1811, 그러니까 계획 도시처럼 해서 이렇게 그 가면은, 그 여러분 보시면 맨해튼 보면은 이렇게, 그렇죠? 네모 반듯하게 돼 있죠, 여러분. 그렇죠?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딱 네모, 진짜 네모나게 센트럴 파크가 이렇게 긴 직사각형 모양으로 있고요. 그렇죠? 신기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1819년에 이리 운하가 개통돼서 대서양의 항구와 북아메리카의 대륙의 광대한 농업 시장이 연결되었다. 여러분 보시면 그 뉴욕주 저쪽 북쪽으로 가면요, 약 강들이 있고요. 거기에 또 이렇게 퇴적 토양이 있어서 그쪽으로 이렇게 농지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뉴욕주 어저께 할때 제가 보여드렸죠. 거기에 또 운하가 이렇게 곳곳에 뻗어 있어가지고요. 이제 여러분, 그 배를 통해서는요, 목재 같은 거를 실어 오기가, 많은 양을 싣기가 더 쉽잖아요, 육로로 하는 것보다. 예, 그러니까 진짜 운하가 중요하죠. 이 시기에는 아일랜드계 정당 조직인 테머니 홀이 뉴욕의 정치를 좌지하고 있었다. 여러분, 이게 저번에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런, 뭐라 그럴까? 제 영화 소개됐죠? 갱스 오브 뉴욕에 이게 그 배경이 될 때가 이때인 것 같아요. 테머니 홀, 거기 나오거든요. 센트럴 파크도 건설이 시작되었고요. 1857년 미국의 도시 중 최초의 도시 공원이 되었다. 그러니까 벌써 뉴욕을 만들 때, 아, 녹지도 있어야 되겠구나. 그 사람들이 산책도 하고 그러려면 이렇게 해서 센츄럴 파크를 만들었다는 것에서 어떤 마인드를 읽을 수 있죠. 미국 사람들의 마인드, 그죠? 예. 환경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그다음에 맨해튼이나 브루클린에는 아프리케 사람, 아프리케 흑인들도 많았죠, 그죠? 지금도 많죠? 여러분, 지금도 많아요, 여러분, 그렇죠? 예. 뉴욕은 1827년까지 노예제도가 있었고요. 1830년대에 뉴욕 북부가 노예제 폐지 운동의 중심부지가 되었고, 그래서 1840년 시점에 뉴욕의 아프리카계 인구는 1만 6천명을 넘었고요. 그다음에 1847년에 발생한 아일랜드 대기근으로 인해서 아일랜드 이가 또 이렇게 막 들어오는 거죠. 이주민들이 대규모 유입이 일어났고, 1860년에는 아일랜드인들이 20만 명을 넘어서 뉴욕 인구 4명 중한 명은 아일랜드인이었다. 여러분, 이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갱스 오브 뉴욕이 보면 거기 그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아일랜드 계통의 자손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일랜드 이민자들과 뉴욕 토착민들의 그 갈등을 그리고 있는 그런 영화인데, 예. 그다음에 독일에서도 이민자들이 왔고요.
그다음에 1820년 뉴욕 인구 중에서 아일랜드인들을 제외하고 5%가 독일인들이었고, 그 다음에 또 미국 남북전쟁 때 징병제에 대한 불만으로 뉴욕 징병 거부 폭동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1863년에. 와. 이야, 이거 진짜, 징병제니까 막 그렇게 군인을 뽑아가는 것에 대한 불만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 역사에서 최악의 폭동 중 하나가 되었다고 하고, 많이 죽었겠죠. 네. 이것도 나중에 한번 살펴보면 재밌겠습니다. 그 다음에, 1904년에는 뉴욕 지하철이 개통되었고요. 또 그런 게 있었고, 그다음에 1920년대에서는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대이동으로 남부에서 온 아프리카계 미국인이 뉴욕으로 많이 유입되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할렘가가 형성이 되는 거겠죠? 네. 1916년까지 뉴욕에 사는 아프리카계 사람은 북아메리카에서 최다가 되었다고 하고, 금주법 시대에는 할렘 르네상스가 번성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할렘을 바탕으로 해서 밀주 같은 것도 성행하였을 테고, 아무래도 그렇죠? 그 다음에 재즈 같은 거, 이때 급성장하지 않겠습니까? 급격한 경제 성장에 따라서 초고층 빌딩이 지어지기 시작해서 도시 풍경이 바뀌기 시작하고요. 그렇게 되고, 1930년대에는 뉴욕이 1,000만 명을 넘어서 인구 역사상 최초로 메가시티가 되었다고 하고요. 야. 그 다음에 대공황 시대에는 퓨오렐로 라과디아 공항도 있죠. 시장으로 선출되면서 시정을 좌지우지하던 테머니홀은 80년에 걸친 정치적 지배권을 잃었다. 이야, 범죄와의 전쟁 막 이런 걸 말해버렸죠. 라과디아, 그렇죠? 대단한 사람이죠. 이렇게 돼 있고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또 경제 부흥이 시작되었고, 퀸스 동부는 거대한 주거지역으로 돼 있고, 또 월스트리트가 또 생기고요. 국제나 유엔 본부 설치되고, 그리고 뉴욕에서 발생한 추상표현주의, 그렇죠? 누구지? 잭슨 폴록 같은 사람, 그죠? 그런 사람들이 세계 예술의 중심지를 이제 파리에서 뉴욕으로 가져오는. 그러니까 이제 경제적 중심지, 문화적 중심지가 돼가고 있는 모습들이 쫙 보이죠? 이제 예술의 중심지까지, 그렇죠? 대단한 거죠. 막 돈이 모이면, 그렇죠? 문화도 당연히 모일 그쪽에 번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1960년 산업 구조 조정으로 인한 일자리 상실은 1970년대 경제 문제와 범죄율 상승 등의 결과를 초래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범죄율은 1990년대부터 계산되기 시작했다고 하고, 그렇죠? 그렇게 됐다. 그래서 많이 지금은 좋아졌나 보네요. 예전에는 강대. 그렇죠? 근데 이제 또 비극적인 사건이 2001년에 있었죠. 9월 11일 발생한 9.11 테러처럼 이거. 와. 저 이거 생중계로 봤던 거 기억이 나는데, 어우, 엄청난 충격이었죠. 영화인 줄 알고 처음에는. 네. 세계 무역센터의 붕괴로 3천여 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거 엄청난 미국의 트라우마죠. 네. 이 장소에는 원 월드 트레이드 센터 기념관 등 이런 게 생겨났고, 그쵸? 이런 게 있었고요. 지리. 이게 참 중요합니다. 지형. 뉴욕은 뉴욕주의 동남쪽에 있고요. 그쵸? 워싱턴 DC와 보스턴의 중간에 있어서, 이런 것도 지리적으로 요충지입니다. 보시면 나와 있네요. 뒤대식도 여기가 와, 이거 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배를 대기 참 좋게 돼 있죠. 그렇죠? 와, 여기가 와, 대단하다. 여러분, 그렇죠? 이게 여러분, 이게 맨해튼이죠. 이게 맨해튼이고, 여러분, 여기 센츄럴 파크 보이십니까? 여러분, 여기 녹지가 이렇게 있는 게. 야. 그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대서양으로 나아갈 수 있는 허드슨강 입구에 자리 잡고 있는 뉴욕은 자연스럽게 중요한 무역 도시로 발전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 진짜 한국으로서 최고죠. 여러분 이렇게 딱 들어가면 여기는 여러 파도가 거의 치지 않는 잔잔한 바다일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데. 그렇죠. 이게 다 운하로 연결돼 있고 최고죠, 뭐. 그리고 또 허드슨강은 허드슨 밸리를 거쳐 뉴욕 만에서 흘러나가며 뉴욕과 트로이 사이에는 삼각강이 형성돼 있고, 그쵸? 와, 신기하다. 그 다음에 허드슨강은 뉴저지주와 뉴욕시의 경계를 이룬다. 이스트강은 롱아일랜드 해협에서 흘러 들어오며 브롱크스와 맨해튼은 롱아일랜드 사이 경계를 이룬다. 야,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네덜란드 식민지 시대에 강변을 따라서 대규모 매립이 진행되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지금 보면 이렇게 엄청나게 이렇게 많은 강들이 지주가 있었을 거예요. 네, 이제 그런 거다 메우고 이제 큰 땅을 하나 만들고 이런 식으로 했겠죠. 그래서 매립 지역 중 가장 유명한 곳은 로어 맨해튼이었다.
그다음에 1970년부터 1980년대에 걸쳐서 배터리 파크 시티 개발로 추명을 받았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 기후. 뉴욕은 쾌펜의 기후 구분에서 온난 습윤 기후에 속한다고 합니다. 맑거나 일시적으로 흐린 날은 연평균 234일이다. 뭐 살기 나쁘진 않죠. 여름은 일반적으로 고온 다습하다. 저 여름에 갔는데 진짜 더 죽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랑 비슷해요. 그리고 뉴욕주의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매우 따뜻한 편이다. 그렇습니다. 뉴욕은요, 뉴욕주는 저 북쪽으로 가면은 산이 많고 그래서 되게 좀 약간 춥게 추운 것 같더라고요. 겨울은 춥고 육지에서 바다로 부는 황풍은 대서양과 애플라치아 산맥에 의해서 같은 위도에 위치한 북아메리카 도시에 비해서는 따뜻하다. 아무래도 저 옆에 또 해양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영하로 기온이 내려가는 날은 연평균 75일이다. 영하 15도를 밑도는 날은 연평균 1일이다. 그리고 봄과 가을의 기온은 변하기 쉽고 쌀쌀한 날부터 더운 날까지 있지만 대체로 습도가 낮아서 쾌적하다. 살기가 나쁘지 않다는 이야기죠.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뉴욕의 인구 뭐 이런 거는 쭉뭐 아까 전에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한때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가 계속 증가하고 있네요. 그렇죠? 지금 조금 많이 지금 조금 줄였다고 1,100만까지 갔다가 지금 뭐 800만 명을 890만 명이라고 그랬나요? 봅시다. 보면 아시아 100만 명 이상의 아시아계 사람이 거주하고 있다고 하고요. 뉴욕의 아시아계 인구는 6%, 중국계의 40%가 퀸스 살고 있고, 차이나타운 있죠? 네. 한국계의 경우는 로스앤젤레스에서 두 번째로 많이 사는 도시다. 그다음에 필리핀계, 일본계, 베트남계도 있고, 그다음에 5대 민족 집단은 푸에르토리코계, 이탈리아계, 카리브계, 도미니카계, 중국계이다. 히스패닉하고 아시아계 계통이 상대적으로 많네요. 그쵸? 그다음에 아일랜드계가 6위. 유럽계 뉴욕 시민 50명 중한 명에는 Y염 색채가 아일랜드의 5세기 왕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유전적 아일랜드 계통이 있고, 그다음에 흑인, 아프리카계 미국인은 인구의 25%. 아메리칸 인디언 0.4.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몇년 동안 뭐 이것도 재밌네요. 소득 격차가 굉장히 크다고 하는데 가장 부유한 지역의 가구 소득의 중간값은 18만 엄청나다. 2억 정도 되나요? 가장 빈곤한 지역에서는 9,930만 원밖에 안 되고요. 그렇죠? 격차가 커지고 있고요. 그런 다음에 역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가장 클 수밖에 없네. 큰 도시이니까 그렇죠? 야. 그리고 맨해튼은 미국에서는 드문 베이비 붐을 맞이하고 있대요. 와, 인구가 신기하네, 이것도. 서울은 지금 줄고 있는데 그죠? 야, 이거 왜 그럴까? 살기 좋아서 그런가? 그런 것 같진 않은데. 몇년 동안 모스크바와 뉴욕은 엉망진창으로 가장 많은 도시로 선정되고 있다. 또한 동성애자 및 양성애자의 인구가 약 56만 8천 명. 역시 자유의 도시다운 그런 느낌. 그다음에 와, 멋있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와, 맨해튼의 야경은 뭐 그냥 유명하죠. 진짜 이 스카이 스크래퍼라고 그러죠. 마천루, 하늘을 긁어대는 이 엄청난 높이에, 와, 이거 보십시오. 이 파노라마 사진. 진짜 멋있다. 옛날에. 뉴욕 마천루의 대부분은 맨해튼에 모여있다. 저는 뉴욕에, 저도 마천루, 그러니까 뭐, 스테이트 빌딩도 가봤는데, 우리 고모, 무슨 옷가게 같은 게, 운영하시는 옷가게 같은 게 아주 낡은 건물에 있었거든요. 이렇게 높진 않지만 그래도 한요 정도 이렇게 한 20층 정도는 되는 건물이었는데 갔는데 깜짝 놀란 게 엘리베이터도 그 옛날에 그 있잖아요. 문 자기가 열고 닫는 거막 이런 거였고 막 바퀴벌레 기어다니고 막 엄청 오래된 건물들 깜짝 놀랐습니다. 뉴욕 하면은 굉장히 깨끗할 줄 알았는데 건축. 야, 뉴욕 건축의 두드러진 특징은 초고층 빌딩이 많다는 것이다. 그렇겠죠.
한정된 면적에 많은 사람을 수용하기 위해서 제일 효율적인 건 역시 위로 올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어쨌든 그래서 초고층 빌딩의 출현과 확산에 의해서 뉴욕은 유럽적인 저층 건물에서 건물들이 들어선 비즈니스 도시로 변모했다. 여기에서 또 큰 역할을 한 게 엘리베이터죠. 엘리베이터가 발명됨으로 인해서, 그렇죠? 그래서 2008년 8월 기준으로 뉴욕에는 고층 빌딩이 5,538채나 있대요. 고층 빌딩의 기준은 200m 이상. 아니구나. 고층 빌딩의 기준이 뭘까요? 나와 있나? 어쨌든 어쨌든 그리고 200m 이상의 고층 빌딩이 50채가 있다고 합니다. 미국 내에서 1위고 홍콩에 이어서 2위래요. 세계에서. 그러니까 홍콩은 이 더 많다는 얘기네요. 와. 그다음에 다양한 양식으로 지어진 건물이 많다. 울워스 빌딩은 고딕 리바이벌 건축의 고층 빌딩. 야. 고딕을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신고딕주의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겠죠? 고딕 장식의 양식은 200m 가까이 아래에서도 볼 수 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크라이슬러 빌딩은 아르데코풍의 디자인입니다. 와, 재밌다. 그러니까 뭔가 건축 양식이 다 실험된 거죠. 그죠? 크라이슬러 빌딩은 많은 역사가 건축가들 중이 뉴욕에서 가장 뛰어난 건축물로 평가하고 있대요. 그리고 미국의 인터내셔널 스타일, 국제 양식의 그거는 시그램 빌딩이라고 하고요. 재밌다. 그 다음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뭐지? 세계 부역 센터는 1972년에 완공된 거, 그죠? 그런 거. 어떻게 생겼냐? 이게 그거죠. 1972년에 했는데 2001년에 붕괴되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이런 게 있고, 공원은 또 여러분 저기 생각보다 잘 조성이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뉴욕에는 110제곱킬로미터 이상의 시형 공원과 23킬로미터 공공의 모래사장이 있다고 하네요. 와, 잘 돼 있네. 이런 거에 신경을 쓴다는 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도시를 만드는데 어떤 그 휴식의 공간도 필요하다. 그래서 딱 중앙에다가 이렇게 해놔가지고 각각의 장소에 동서남북에서 제일 접근하기 쉽게 그렇게 해놓은, 그죠? 그다음에 자메이카만 야생동물 보호구역은 국립공원 중 유일하게 야생동물 보호구역이다. 와, 이런 데도 있네. 그다음에 습지섬과 수역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자메이카만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곳이 있다. 어디입니까? 자메이카만이. 와, 잘 모르겠습니다.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센트럴 파크는 매년 3천만 명이 방문하는 명소이고요. 그렇죠? 가장 방문객이 많은 도시공원이다. 센트럴 파크의 대부분은 천연이 아닌 조경된 것이라고 하네. 대단하네요. 또 호수, 연못, 산책로, 승마도로, 아이스 스케이트 링크, 동물원, 야생동물 보호구역, 자연림 이런 거, 야외 극장 이런 게 있고요. 고유의 야생동물이 있대요. 센트럴 파크에. 와. 봄, 가을, 철새의 오아시스가 되고 있다. 야, 이거 생각하고 한 건 아닐 텐데 조경한 거, 그렇죠? 굉장히 순기능을 하네요. 그 다음에 공원에서 10km 이상 도로는 특히 자동차의 통행이 금지되는 주말 오후 7시 이후에는 조깅, 자전거, 인라인 스케이트 장소로 사용된다. 대단합니다. 또 이런 게 있고 브루클린에는 프로스펙트 공원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저희 보면 브롱크스 동물원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브롱크스에는 여러분 이거 엄청나게 크대요. 저는 못 가봤는데 그 다음에 배터리 파크라고 하는 건 맨해튼 남부에서 이거 매립됐다고 하죠. 매립됐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국제적인 업무 기능과 지를 지원하기 위한 주거 기능. 그러니까 여러분 삼성동 같은 데죠. 삼성동 우리나라에 서울에 거기 보면은 컨벤션 센터 같은 거 많잖아요. 그리고 그 근처에 호텔도 많고요. 이제 그런 것들, 그죠? 그래서 세계 금융 센터와 세계 무역 센터 뭐 이런 거 상업 단지들이 있다. 그죠? 그 다음에 자치구까지는 볼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이제 문화. 문화도 엄청나죠. 아이슬란드와 라트비아 영사는 뉴욕을 세계의 문화수도라고 칭했다. 많은 사람이 뉴욕을 세계의 문화수도라고 칭하죠. 그럴 수밖에 없죠. 뉴욕이 가지고 있는 그 상징성과, 그렇죠. 여러분, 이거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같은 것도 여러분, 저, 이거 나와 있는데, 여러분, 이런 거, 박물관 엄청나게 많죠. 그 다음에 뭐 구겐하임 미술관 같은 거,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 여러 가지가 너무 많습니다. 자연사 박물관, 뭐 이런 거. 스미소니언 뭐 이런 거,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 엄청납니다. 그다음에 카네기 홀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브로드웨이 이런 것도 여러분 그
너무나 유명해서 뭐 말도 할수 없을 것 같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음식 같은 거는 음식은 저는 가서 샌드위치를 먹었는데 짜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가 먹은 거는 뭐 그렇게 맛있는 음식이 아니었겠죠. 그래서 길거리 음식 같은 것도 많고 그렇죠? 세계 각국에 또 그런 게 있겠죠. 음식들이 있을 테고요. 그다음에 미디어의 중심지다. 야, 너무 할게 많네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뭐더 중요한 것, 자, 봅시다. 검색해서 중요한 것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제 미디어. 미디어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기서 무슨 뭐, 여기 나와 있습니다. 4대 미국 방송 네트워크인 ABC, CBS, FOX, NBC는 모두 뉴욕에 본부를 두고 있다라는 것을 알수 있고요. MTV, FOX 뉴스, HBO, 여러분 그 드라마로 유명하죠? 코미디 센트럴 등 다수의 케이블 채널도 뉴욕에 본사를 두고 있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뉴욕은요, 신문사들, 언론사들이 많이 뉴욕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뉴욕은 동쪽에 있잖아요. 가장 먼저 해가 뜨기 때문에, 가장 먼저 그 보도를 시작하기 좋은 곳이기 때문에 많이 여기 두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인재들이 모이는 곳이기도 하고 사람들이 많고 그러니까 또 거기다 하는 것도 있겠죠. 그 다음에 사투리, 뉴욕 지역의 사투리는 브루클린이스, 뉴욕 퀴즈라고 불리기도 한다고 하네요. 미국 영어에서 가장 잘 알려진 사투리다. 뉴욕도 사투리겠다. 여러분 이런 것을 아시기 바라고요. 이 사투리의 원형은 중산층 노동자 계급의 유럽계 미국인의 발음이 토대가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전통적인 뉴욕 사투리는 음절 끝이나 자음 앞의 R은 발음하지 않습니다. 뉴욕, 뉴욕이라고 하잖아요. 뉴욕, 뉴욕. 파크는 퍽 이렇게 하나? 버터는 버러. 죄송합니다. 어쨌든 저 영어를 잘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R 발음이 생략된다. 오히려 얼이라고 발음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한다네요. 뭐 이런 것까지 알아둘 필요는 없을 것 같죠. 그다음에 스포츠. 스포츠는요, 여러분 뭐 메이저 야구 팀이 두 개가 있죠. 뉴욕 매츠랑 뉴욕 양키스가 있어서 뉴욕 양키스는 또 워낙 유명하니까 그죠? 네. 뉴욕 매츠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죠.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또뭐 NBA에서는 뉴욕 뭐가 있었지? 아, 뉴욕 닉스가 있죠. 패트릭 유잉, 옛날에 날랐던 뉴욕스. 그다음에 브루클린 네츠라고, 이제 예전엔 뉴저지 네츠였는데 지금 브루클린 네츠라고 바뀌었죠. 네, 여러 가지 그런 것도 많고요. 또 경제, 여기 경제 수도죠. 또 2009년 뉴욕의 시내 총생산은 6,014억 달러. 뉴욕 대도시권 지역의 총생산은 1조 2,103억 달러이다. 1,000조가 넘죠. 야, 그래서 런던, 도쿄, 홍콩과 함께 세계 최고 수준의 금융센터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돼 있다. 미국 최대의 경제 도시죠. 세계 제2위 경제 도시라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야, 그리고 글로벌 대기업의 본사 수가 세계에서 도쿄, 베이징, 파리에 이어서 네 번째로 많은 도시라고 하고 또 그다음에 증권사들 엄청 많죠. 그다음에 2014년 맨해튼은 약 5억 4,810만 제곱미터의 사무실 공간이 있다고 하네요. 우와. 진짜 엄청나네, 진짜. 야. 그 다음에 또 로어 맨해튼은 미국 3위의 중심 업무지, 그리고 월스트리트의 뉴욕 증권거래소 나스닥이 있고요. 그쵸? 여러분 또 이걸 하면, 월스트리트 하면 또 나오는 게,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라는 영화가 또 있죠. 그것도 또 우연하게,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나온 영화인데, 거기 보면 이제 증권사에서 이제 사기치는 증권가, 증권인, 증권 거래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러한 도덕적인 어떤 그런 안 좋은 거 이런 거를 보여주고 있는데 재밌어요, 그것도. 네. 그다음에 뉴욕의 텔레비전 및 영화 산업은 할리우드에 이어서 미국 두 번째로 큰 규모이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다음에 또뭐 뉴미디어, 광고, 패션, 디자인, 건축 등 창조적인 산업에서의 고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엄청난 부가가치를 생산한다는 걸알수 있죠. 네. 창의성의 도시, 이 자유롭고 많은 사람들이 섞여 있고 다문화적이고 그다음에 환경도 뭐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박물관, 미술관 뭐부터 시작해서 뭐 이런 예술가들이 모여들고 하니까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또 이제 창의적인 어떤 그런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그렇죠? 예. 사람들이 그리고 서로 협업하기도 좋고, 서로 상관없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협업, 협동, 콜라보레이션 하기도 좋고, 참 좋은 환경이죠, 이런 데가. 그렇죠? 생명공학, 소프트웨어 개발, 게임 디자인, 뭐, 첨단 산업도 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있고요. 그다음에 저 이런 정부 기관들 있고, 치안 및 범죄. 2005년부터 뉴욕의 범죄율은 미국의 25대 도시 중 최저를 지키고 있다. 여러분, 뉴욕 그러면 우리 옛날 그 생각이 나가지고 뭐알 카포네 뭐 이런 사람들 생각, 시카고처럼 그런 분위기로 생각을 하지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이 낮아졌다는 거죠. 범죄 억제 정책으로 인해서 안 잦았다고 하네요. 그래도 밤에는 안 나가는 게 좋을 겁니다, 아마 여기 어쨌든 총을 가지고 다니니까 범죄자들은 거기는, 그죠? 미국은 위험해야 됩니다. 그렇죠? 위험합니다. 그래서 많이 줄어들었다 정도만 알아두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뉴욕은 그 다음에 1820년대의 도적, 로치, 가즈 등 스트리트 갱에 바로 이어 뉴욕은 조직 범죄의 무대로 보고되어 왔습니다. 20세기에는 5대 패밀리 아메리칸 마피아가 대두했으며, 블랙 스페이지 등 스트리트 갱도 20세기 후반에 성장을 하였네,라고 하는데, 그래도 전체적인,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전체적인 그거는 줄었다는 거죠, 범죄는.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시면, 온실, 뉴욕의 휘발유 소비량은 1920년대 미국 평균과 같은 수준이라고 하네요. 그렇게 늘지 않았다는 얘기네. 온실가스 배출량은 미국 평균이 1인당 24.5톤인 반면, 뉴욕은 1인당 7.1톤이다. 이게 뉴욕이 낮잖아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공업도시 같은 데보다는 낮으니까, 그렇죠? 평균으로 하게 되니까 낮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뭐 디트로이트 같은 데뭐 어떤 그런 공업도시라면 엄청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게. 또한 뉴욕 시민이 미국 인구의 2.7%를 차지하는 반면, 미국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니까 상대적으로 낮은 거죠. 그래서 뉴욕 시민의 평균 전기 소비량은 샌프란시스코 시민의 절반 이하고, 댈러스 시민의 4분의 1이다. 그러니까 역시 환경에 대한 어떤 관심을 촉구하는 그런 게 있나 봅니다. 여기 보면 하이브리드 택시 같은 것도 많이 하고, 그래서 그런 것 같네요. 재밌습니다. 그리고 뉴욕의 식수는 캐츠킬 산맥의 집수역에서 여러 터널을 거쳐서 공급된다고 합니다. 캐츠킬 산맥. 집수역의 천연의 물 여과는 물처리 공장에 의한 식수 정화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 자체로 굉장히 뉴욕의 식수는 그 캐츠킬의 그 산맥에 아주 청정수인가 보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교육. 뉴욕의 공립학교 시스템은 뉴욕 교육국에서 운영되고 있고요. 이거 최대이다. 그렇죠. 약 110만 명의 학생이 1200개의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교육을 받는다. 역시 엄청난 공교육. 그렇죠. 종교계 등의 학교를 합치면 900개의 사립학교가 있어서, 교육의 천국이네요, 여기도. 그죠? 뉴욕이 대학 도시라는 이미지는 별로 없지만, 실은 약 59만 4천 명의 대학생이 있다. 엄청나네요. 엄청나네, 그죠? 맨해튼에 사는 사람, 근데 여러분 이런 데 보면 무슨 저기 대학교가 그뭐 특수한 대학교도 많지 않나요? 뭐 음악학교라든지 디자인학교라든지 이런 데가 알아주잖아요, 뉴욕은. 그죠? 그래서 뉴욕이 미국의 도시 중에서 가장 고학력 사람들이 모이는 도시 중 하나죠. 당연하겠죠. 월스트리트 같은 데 가보면 그런 거다 무슨 뭐뭐 뭐 어디 막뭐 하버드 출신의 뭐 이런 사람 많잖아요, 그죠? 뉴욕 자체에도 뭐 콜롬비아 대학교 유명하죠. 그다음에 뉴욕대학교, 포드햄대학교, 세인트 존스대학교, 예시바대학교, 뭐 바너드대학교, 줄리아드 음악학교 맞네요. 이런 게다 있네요. 그렇죠? 뉴욕 시립대학교, 뉴욕 주립대학교도 있고, 야 진짜. 그다음에 의학 생명과학 분야의 연구도 활발한데, 여러분 보십시오. 뉴욕에는 의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만 4만 명이 있대요. 와. 그러니까 여기 있다가 그냥 심장병으로 쓰러져도 저기 CPR, 그 심폐소생술 해줄 사람들이 언제서나 마주칠 수 있겠는데요. 노벨상 수상자는 127명이나 있대. 우와, 어마어마합니다. 야, 어쨌든 뭐 주요 생물 기계 뭐 록펠러 대학교 무슨, 그다음에 메모리얼 슬론 캐터링 암센터, 뭐, 야, 진짜 엄청.
그다음에 뉴욕 공공도서관은 미국 내 최대의 채권수를 자랑하는 공공도서. 여러분 여기 뉴욕 공공도서관처럼 들어가 봤는데 정말 되게 고풍스럽고요. 그리고 뭐지 카페트가 이렇게 깔려 있는 방에 이렇게 아주 장서들이 보관돼 있는 그런 룸 같은 방들도 많고요.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들어가자마자 이렇게 기부금 낸 사람들 명단이 쭉 적혀 있는데 그 앞에 이렇게 뭐지 큰 벽에 이렇게 새겨져 있는데 거기 보면 유명한 사람들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그중에 호로비츠라고 피아니스트 이름도 있고 뭣도 있고 막 토스카니니 이름도 있고 막 저기 그 음악가들도 많이 기부하고 막 그런 거 재밌더라고요. 그다음에 뭐 교통 이런 거는 볼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까지 뉴욕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야 여러분 그냥 좀 이렇게 훑어보는 데만 40분이 걸렸습니다. 야. 목이 아플 정도네요. 예. 너무 재밌었습니다. 근데 마치 뉴욕에 간 것처럼 예전에 뉴욕에 간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면서 참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즐거운 시간이었으면 좋겠네요. 예.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뉴욕 미국 탐험의 번외편으로 뉴욕시에 대한 것을 알아봤고요. 내일은 그럼 이제 또 여덟 번째 다른 주를 또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